안녕하세요. 옷장소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달, 미국 반다이 드래곤 스타즈 시리즈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17, 안드로이드 17이면 인조인간 17호입니다. 자, 인조인간 17호는 그동안에 나 출시가 됐던 그 드래곤 스타즈 제품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드래곤볼 슈퍼에도 등장을 해서 네,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인조인간 17호죠. 뭐, 전투력 자체가 엄청나게, 뭐랄까요. 기존의 셀전에서 등장했던 인조인간 17호 치고는 조금 더 전투력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손오공과 함께 그 우주에서 다른 지구, 평행 지구들과의 전투에서도 우수한 활약을 보여주는 인조인간 17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드래곤 스타즈 시리즈 10번째에서 등장하는 인조인간 17호, 초사이언 3, 손오공, 그리고 셀, 최종 변신 셀.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손오공을 소개를 했었고, 이번에는 인조인간 17호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박스 아트는 이렇습니다. 정면, 옆에, 그리고 뒷부분. 이렇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박스 개봉해 볼게요. 자, 박스 열어볼 건데요.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뒷부분. 원래 이렇게 찢으면 안 되는데, 네. 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찢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뒷부분을 이렇게 열어주면, 네, 인조인간 17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래곤 스타즈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명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관적인 포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교환용 손 파츠가 두 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조인간 17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출시가 되지 않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조인간 18호도 출시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기다려보면 출시를 해주겠죠. 이 반다이 미국판이 판매율이 좋기 때문에 출시를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플라스틱에서 이걸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짜잔. 네, 벨트도 이렇게 움직이고, 네, 바지 부분도 파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딱 만져봤을 때는, 오, 요거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피규어를 이제 많이 뜯어보고 만져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 딱 뜯어봤을 때, 피규어를 이제 박스에서 딱 뜯었을 때 느껴지는 감이 있는데, 요 17호는 그 감이 매우 좋습니다. 좋다 함은 일단 전체의 밸런스 딱 뜯었을 때, 손에 이렇게 들었을 때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관절 운영이나 이런 그 디테일 표현, 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전체 바디 표현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좀 들었어요. 맞는 점을 확인해 보면, 자, 얼굴. 뭐, 17 얼굴이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예쁜 얼굴이 맞는 것 같은데, 이마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지고, 그래도 17호의 느낌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17호의 그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뒤로는 젖혀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굽혀져요. 이 드래곤 스타즈 제품이 관절 구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걸 생각하면, 고개가 이렇게 굽혀진다는 거는 그래도 많은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 옛날에는 이걸 스카프라고 안 하고 막 그냥 마우라라고 했었죠. 네, 이 스카프 떼어집니다. 스카프가 이렇게 떼어지고요. 지금 보면 홈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레드 리본군의 그 마크가 왼쪽 가슴에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뭐 팔은 360도 회전 가능. 네, 발도 이렇게 들립니다. 많이. 팔꿈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굽히면, 네, 이런 식으로 힘 자랑하는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목도, 네, 손목 관절 부분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꺾입니다. 자, 힘 자랑. 자, 왼쪽, 오른쪽 모두 굽혀서 힘 자랑. 아, 그리고 팔뚝도 돌아가네요. 반팔 티셔츠 아래에, 네, 팔뚝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네,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힘자랑 하면 요 포즈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벨트, 총을 소지하고 있는 이 총을 끼고 있는 벨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인조인간 17호가 총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총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러니. 자, 그리고 허리 부분 360도 회전 당연히 됩니다. 자, 당연히 되고 약간 들어있나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앞뒤 좌우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요. 사타구니 관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리를 벌리면 요 정도까지 관절 운영이 가능합니다. 허벅지도 돌아가나요? 별도로 허벅지가 살짝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다리를 좀 집어넣어 놓으면, 네, 이렇게 찢어진 바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무릎 한번 굽혀 볼게요. 무릎을 굽히면 무릎 또한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굽혀져요. 자, 요렇게 힘자랑 하면서 다리도 많이 굽고 있는, 네, 인조인간 17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지금 만지다 보니까 발목이 너무 쉽게 돌아가요. 지금 보니까 발목이 네, 쉽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죠? 뭐 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쉽게 돌아갑니다. 너무 쉽게 돌아가요. 요게 좀 아쉬운 단점이다 라는 걸 조금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단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관절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뒷모습 보면 뒷모습은 네, 요런 식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본 모양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번 손 파츠를 한번 교환을 해볼까요? 오른손, 네, 벌리고 있는 손으로 관절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네, 이렇게 뒤로 하면 체포를 당하는 네 모습으로 구현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놓으면 그 헤드 머리 뒤편으로 이제 손깍지를 낀 모습을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소개할 만한 요소는 다 소개를 한 것 같고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포즈 몇 개를 좀 취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